미안합니다. 아니, 어제 너무 늦어서 목시계 불러도 안 깨시길래 그냥 돌아 잤어요. 그저 자물쇠 제가 다시 고쳐놓을게요. 비숫가루 갖고 되겠냐? 밥 줘. 금방 하면 되는데. 아, 됐습니다. 근데 얼굴이 안 좋으시네. 어제 술 드셨어요? 아, 마셨어. 버림받은 여자들끼리 좀 마셨다. 너 애숙이랑 잤다며. 너걔 술집애라고 함부로 하지 마. 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안 되네. 친구야, 술집 작부도 말이다 다른 여자들하고 똑같아. 술집 여자도 순정이 있단다. 선언님, 제말 곧이곧대로 들어줄 수 있어요? 해봐. 고지 듣든 꺾어 듣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요량이고. 들어보자. 내가 만나는 여자 말이에요. 시민은 외동딸이에요. 누구 딸? 너 그러니까 시민병원에 복수할 요량으로다 걔 만나는 거냐? 아니에요. 그냥 그 집이라고 상관없이 다그 여자가 좋아요. 너 이게 무슨 소리야? 너 원수의 딸을 사랑한다 그 소리냐 지금? 야, 너 대단하다. 원수의 딸을 사랑해? 그럼 그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냐? 그건 아니라고. 원수가 진 죄는 용서 못 하겠다고. 이 사람아, 그건 말이 아니지. 결국 그럼 원수는 원수진대로 남겨놓고 너희 둘이 반해서 우리 둘만 좋으면 만사 땡이다 그거 아니야? 저도 모르겠어요. 저 그냥 그 여자랑 살고 싶어요. 어디 도망가서라도 살고 싶어요. 내 가족이 어떻게 이해하신다 그런 것 생각 안 해봤어요. 하기도 싫어요. 내 머릿속엔 지금 그 여자 사랑한다는 생각 그냥 그것뿐이에요. 사랑이 뭔데? 사랑이 뭔줄 알아? 너희 둘 눈에 콩깍지 낀 거야. 원수 집안에다 신분 차이지고 학벌 차이지고 그것 때문에 애다르니까 옆에서 말리니까 괜히 네 감정이 눈땡이처럼 커져서 난리치는 거야. 그래, 지금이야 젊은 혈기에 그런다 치자. 그 혈기 사그러들고 나면은 야, 사랑 그거 뭣도 아니야. 정신 차려, 응? 덮어두면 아름다운 추억이다. 어렵게 살지 마라.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좋을 때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. 우선 입에 단게 좋지. 사람 다 그렇지. 그치만 이건 아니야. 제가 선원이한테 이런 말씀 드린 거 다른 이유 아니에요. 애숙이 저 단념하게 도와주세요. 나걔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요. 나쁜 자식, 너는 네 감정만 제일이야? 너는 내말안 들으면서 애숙이는 왜내말 들어야지 돼? 나너 이렇게 안 봤어? 너 이렇게 너만 알아? 너 애숙이? 네가 저질러 놓은 일 네가 책임져. 가슴에 딴년 품고 잠은 왜 애숙이랑 자빠져자? 사내 다 그런 거야? 얘이 나쁜 놈.